그전 빅팀이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출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일단 선수로서 조금 더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요. 아무래도 센다이 그 도시 자체가 그 전에 있던 팀들보다는 대도시라서 그 생활 면에서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들도 높고, 왜냐면 일본은 시골이랑 시내랑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크니까. 또 앞에 지하철역도 바로 있어서 쉬는 날 지하철 타고 먹으러도 가고, 당연한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불편한 거는 없고요. 아직 의사소통, 그 이렇게 한자 읽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 따로 막 불편한 거는 없고, 또 생활 면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는 날에도 조금 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를 아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리그 스타일상 제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한계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 경험도 한국에서 없던 상태로 일본에 왔던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작년 경험도 했었고, 또 팀도 이제 세 번째 옮기는 팀이라서 코치 스타일에 이제 맞추는 적응 시간도 사실 그 전보다는 비교적 짧았고, 또 제가 코트에 들어가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캐치하는 게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전 팀들보다는. 예, 많이 느끼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리그에서 큰 되게 팀. 전통적으로 큰 팀이 있었어서 이제 팀 동료들도 대부분 다 젊었을 때 대표팀 출신 선수들이거나 지금 주축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선수들한테는 훈련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런 마인드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다면, 이번 옮긴 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되게 젊고, 또 이제 제가 배운 경험들을 토대로 같이 팀 내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도움이 됐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니, 사실 KBL이나 뭐 B리그나 두 리그가 뭐 너무 차이가 뭐 많이 나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사실 뭐 크게 다를 점도 없긴 한데, 저도 한국 선수로서 한국 리그에서 뛰면은 좀더 편안한 마음에 농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또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또제 경기를 보러 올수 있는 상황들도 너무 많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외로움이 크죠, 해외에서 경기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KBL에 가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제도상? 그치. 네, 제도상, 솔직히 말해서 제도상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또 KBL에 지금 들어가면 다시 1년 그치. 차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FA가 되기까지 5년인데, 군대를 갔다 오면 나이가 그치. 33살이 되는 거라서, 그치. 네, 저도 사실 한국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또 기회가 있으면 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뛸 때만 해도 뭐 대성형도 없었고 민구형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관계자분들이나 팬분들도 경기를 많이 안 보셨으니까 기록면이나 플레이 스타일면이나 너무 코너에만 서 있는 거 그치, 아니냐, 맞아. 움직임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리그 특성상도 그치. 그 픽앤롤 하는 선수는 딱 정해질 거거든요. 그치.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드나 이제 2, 3번 선수들은 코너맨. 코너에서만 있어주는 건, 사실 KBL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치. 무조건 움직여줘야 되고, 커팅도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그런데 용병도 두명 뛰고, 또 리그 스타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부모님도 전화 와서, 네, 왜 이렇게 서 있냐, 아빠가 네, 형도 전화 와서 뭐왜 이렇게 코너에만 서 있냐, 좀더 움직임을 가져라 해서. 그 역할인데 근데 움직임을 이제 제가 함부로 가져가는 순간 이제 팀 이게 스페이싱이 스페이싱이 너무 깨지는 깨지니까 거라서, 감독이 제가 한번 움직여 봤거든요, 1년 차 때. 코너에서 커팅을 해보고 해보니까 서 하지 있으라고. 서 있는 게, 서 있어줘야 용병들이 찬스가 나니까 좀 그치 서 있어주라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코너에 스페이싱 잡아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연습한 부분들이기 그치. 때문에, 서 있어야 저한테도 찬스가 오고, 또 가드들도 픽앤롤을 하면서 있다는 걸 알고 패스를 주니까, 만약에 함부로 움직였다면 패스 에러들이나 이렇게 깨뜨릴 수 있으니까, 스페이싱들도. 생각에서는 저 유일하게 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여기서 그 2박 3일 생활하면서 많은 선수들도 만나고 또 관계자분들도 만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경험했던 것들이라서.